네, 안녕하세요. 버건 제스민입니다. 지금껏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에 있는 거를 제가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의상도 정장이나 아니면은 유니폼을 입다 보니까 정리된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서 조금 더 자연스럽지 못한 게 아닌가, 어떻게 조금 변화를 줄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자유롭게 입고, 그리고 머리도 조금 자유롭게 하면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은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2편 영상 이후에 합격 후기를 들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합격 후기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차, 2차, 3차. 그 과정을 제가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지금 추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그 3편에서는 승무원 근무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4편에서는 그 근무 용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리고 정말 정신이 없었던 에어포트 스탠바이 그 비행지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채용 조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카타르 항공 채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타르 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카타르에어웨이스.com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쭉 내리시다 보면은 거의 그 소셜미디어 연동하기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카타르 항공 소개 수상 경력 채용 정보. 이 바로 세 번째 채용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Open Positions in Cabin Service Department.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View All Event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Who is this for? 지원 요건 이게 되겠죠. So open days are available to any candidates who meet the criteria below and are interested in launching an exciting and fulfilling career within cabin services. 그 아래 조건들을 보면 약 9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건은 minimum of 21 years of age. Minimum arm reach 212cm. And 괄호 안에 있는 게 발끝으로 세워도 된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가 하이스쿨 디플로마. 네, 고졸이어야 되고요. Fluency in written and spoken English. 그다음에 outgoing personality with excellent interpersonal skills. 그리고 ability to work within a multinational team. 다국적인 그런 팀에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영어 능력도 말할 수가 있고 오픈 마인드 이게 아무래도 다국적 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3차 인터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력서를 면접관이 보고, 너 이거 했었어? 너 이거 했었네? 라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국적의 친구들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유럽은 뭐 많죠. 왜냐면 독일이랑 가깝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미 쪽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면 뭐 일본, 그리고 한국, 뭐 중국. 가능한 한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passionate about customer service and traveling. 다음에 excellent health and fitness. 네, 건강 관리하고, 그리고 체력 관리하는 거 승무원이 돼서도 중요합니다. Willingness to relocate to Doha, Qatar. 당연히 그뭐 캐세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항공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서울에서 비행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캐빈 크루 오픈 데이스라고 해서 그 일정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12월 8일 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오픈데이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하나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바로 메디컬 체크입니다. 사실 메디컬 체크에서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합격 동기 중에 한 분이 메디컬 체크에서 탈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저희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제 기억으로 B형 간염 보균자 이셨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합격 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